9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고 이번 주에는 국군의 날 휴일이 생겼고 여기에다가 개천절 휴일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 자체 거래일 수가 많지 않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좀 들어왔는데 과연 이번 주에도 이런 외국인 수급이 이어질 수 있을지 주말 사이에도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했는데 달러 인덱스가 또 굉장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거의 100선을 붕괴하고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오늘 원달러 환율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 여기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바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오늘 장 출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준비해 볼 텐데요.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실리섭 전문위원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슈들을 살펴봐야 할지 먼저 김민수 대표님과 오늘 장 출발하기 전에 살펴봐야 할 개장전 탑3. 주말 사이에도 뭐 글로벌적으로 이슈가 많았습니다. 네. 짧게 끝나셨네요. 예, 일단 이번에 지금 글로벌 증시 관련된 쪽에서 일본 얘기가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본의 새 총리가 선출되면서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을 다시 키우는 게 아니냐라는 쪽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특히 니케이 선물이 급락하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우려감들도 살짝 나오곤 있었다라고 하는데 항상 국내 증시는 뭐 이상하다 그러면 먼저 선반영이 되는 측면들이 많죠. 그럼에 비해서 아마 약간 어떤 추가적인 이제 일본 증시 동향을 봐야 되긴 하겠지만 특히 NY 동향을 좀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140엔대 초반대는 강하게 지지를 했다라는 관점과 함께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은 우려감은 커도 시장에 대한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변동성이 커져서 오히려 낙폭이 커진다. 이 부분은 대응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이번 주는 미국이 우리나라는 쉰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지금 출근하자마자 퇴근 준비해야 되는 또 내일 휴일이죠. 그런 쪽에서 이번 주 계속 어떤 휴일이 계속 있다 보니까 변동성이 커질 부분들은 염두를 해야 되겠지만은 미국의 실물 지표, 특히 고용 지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변동성을 키울 요인들이 있겠다라는 쪽이지만 그래도 미국은 금리 인하한다라는 기반으로 흐름들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중국 관련주들이 강세입니다. 시장에서 예상 밖에 강한 중국 시장에서 경기 부양책을 내놓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국내 종목들도 어떤 산업재부터 소비재까지 산업재는 요즘 화학 쪽이 거의 주가를 견인하고 있죠. 이런 쪽에서 시장에서 소외됐었고 그다음에 낙폭이 컸던 만큼 그에 따라서 월봉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저 밑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크다라는 쪽에서 기대감이 좀 높이면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일단 중국 증시 국경절 휴장을 통해서 모멘텀이 크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살짝 소강 상태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그를 좀 이용해서 접근하시는 게 낫지 지금 추격 매수하기에는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쪽에서 활용은 일단 무엇보다 지표가 확인되기 시작하면서 또 추가적인 강세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적인 갭도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2차전지 관련된 섹터의 강세가 일단 계속 또 부각을 받는 것 같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테크주 중에서도 가장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10월 10일 날 테슬라의 로보택시 관련된 안내장을 발송했다라는 소식만으로도 이 정도의 강한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섹터 쪽에서는 그래도 기대감과 함께 반영이 될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테슬라가 캐즘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을 수 있는지 여부들은 그때 가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기대감과 함께 움직이는 과정들 체크를 하시면서 추가적인 변화 확인해 가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일본의 새 총리 선출과 관련된 이야기와 함께 중국의 경기 부양책 그리고 2차 전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신 의원님께서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투자 포인트 먼저 들어볼까요? 네,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카지노주도 같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우리나라에가 공백기가 있는 동안 사실 그 좀 흥미를 잃어버렸을까 봐 굉장히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흥미를 잃지 않고 정말 가고 싶었는데 참다가 우리나라가 열렸으면 굉장히 좋은 건데 그 사이에 예를 들어 하이난섬에 면세점도 엄청나게 크게 생겼고 그리고 젊은 애들을 대상으로 이제 거차오라고 해서 교과서에서 어린 시절부터 계속 우리 거 써라 우리 거 써라 이렇게 중국 입장에서요. 그런 거를 강조하다 보면 결국 생각의 씨앗이 결국 주력 소비층이 됐을 때 안 간다고 하는 지금 경우가 생겨버리니까 이제 그런 것이 두려운 건데 결과적으로 지금 카지노주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GKL 물론 강원랜드도 외국인이 들어갈 수 있지만 강원랜드는 외국인 비중이 1%밖에 되질 않아요. 물론 10%로 늘리겠다는 뭐 저기를 밝혔지만
사실 그거를 넓힌다고 해서 강원도까지 찾아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GKL이 이런 유 지금 위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최대 연휴 국경절이 10월 1일부터 7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연휴가 있는 거랑 조금 비슷하거든요. 연휴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휴일이 있는 거랑 겹쳐서 우리나라로 만약 온다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예전만큼 과연 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도 예전에 어떤 추세선이나 이런 걸 벗기진 못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김민수 대표님 얘기하신 대로 진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번 주에도 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따 또 얘기를 드릴 것이지만 중국은 앞으로 갈 길이 많아요. 지금 식품에서 장난질 치는 거 제가 우리나라의 20년 전을 보는 것 같다고 했죠.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막 맘 놓고 중국에 하는 거는 좀 반대입니다. 물론 개개인적인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어쨌든 카지노주가 급등했다는 거는 팩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방산의 왕이 귀환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죠. 정말 제가 뭐 표현은 그렇게 안 했지만 이제 꿀을 약간 빨다가 정말 딱 피해가지고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굉장히 사명이 길죠. 이거를 분할 상장을 시켰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계열사 반도체 장비 업체인 하나 정밀기계랑 하나 비전을 여기다가 담아서 지주회사로 분할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산은 여기 딱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집중을 시켰죠. 시장에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급등을 했고요.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이거는 급락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인적 분할이기 때문에 뭐 불만은 없어요, 다들. 이 종목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다 인적 분할로 분할 비율대로 다 갖게 되었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고 시장에서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귀환을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LIG 넥스온의 수주 소식도 있었죠. 다시 한번 방위산업체 주가에 불이 붙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메타 오라이언입니다. 아 이게 시제품이긴 한데 솔직히 외관만 봐서는 정말 우리가 그 꿈꾸던 거에 가장 가깝긴 하거든요 사실. 그동안은 사실 뭐 고글이니 헬멧이니 이런 거 무거운 거 쓰고 있고 앞도 보이지 않고 혼자 무슨 자신만의 세상에서 뭐를 펼치고 뭐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거는 외관상으로는 정말 이제 아이언맨이 쓰는 선글라스에 가깝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뭐 이미 사실 뭐 선글라스 레이벤 걸로 나와 있긴 하지만 거기엔 AI 기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AI 기능까지 있는데 저 정도로 구현했다는 거. 일단 굉장히 어떤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자이언트 스텝 NP, 4x4 스코넥, 덱스터 이런 것들이 오랜만에 강세를 띄고 막 자이언트 스텝은 상한가에 진입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또 잘 가려야 될 게 이 종목들이 이제 AR, VR 시장이 커질 것 같아서 오르긴 했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무슨 메타 오라이언과 연관 관계가 있거나 이런 것은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로 굉장히 부각이 되어서 막 상한가를 간 것을 뒤늦게 접근해서 따라가서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아주 기분 좋게 차익 실현하고 휴일을 맞이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근데 다른 것들은 조금 더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